오늘은 휴일을 맞아 모처럼 영화 관람이 있는 날이었다. 아이 너 때문에 놀랬잖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좀 가만히 있었는데. 뭐야? 뭐야? 어? 뭐야? 어? 나 아까 번개 칠 때 안에 회로가 타붙나 보다. 있잖아. 행무관님 저기 혹시 가만 있어봐 이 자식아. 가만 있어. 저 행무관님 그럼 이번에 저희 TV 하나 새로 사주시지 말입니다. 택담 소리하지 마라. 가뜩이나 부대 운영비 없어 새 빠지는데 뭔 소리고? 아이 말년에 TV 없이 어떻게 삽니까? 아이 그냥 하나 사주십시오. 아이씨. 아니 뭔지야 요즘 가지나 부대 운영비 없어. 아 행무관님 그게 아니라 저기 뒤에 보시면 아이씨 조용히 하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TV가 망가진 게 그토록 끔찍한 사건을 불러올 줄은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 어떻게 됐어? 아 동생 목숨을 걸렸는데 그깟 드라마 대본 하나 못 구해? 아, 저, 그럼 영상 보면서 대사라도 좀 불러봐. 봤지? 성공했지? 하, 우리 나정이 성공했네. 축하한다. 빨리 얻나? 쓰레기 오빠야. 30만 원 더. 30만 원 더. 알았다. 줄게 빨리 온나. 빨리. 나의 마음을 너는 모르겠지. 너의 모든 걸 좋아하지만 지금 나에게 두려움이 없어. 너무 많은 생각들이 너를 가로막고 는 있지만 나보고 웃어주는 안돼! 쓰레기랑 잘 되지만 주먹이랑 잘 되지만 쓰레기랑 잘 되지만 양치는 하셨습니까? 근데 쟤들이 제안하는 것도 생각보다 괜찮지 않냐? 그러게 말입니다. 마치 3D TV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이제 응답하라 1994가 다 끝났으니 상속자를 다시 볼까? 이 집은 전기세 걱정도 안 하나 봐. 2층 좀 봐봐. 2층? 어디 2층? 뒤 돌아봐봐. 차은상 혹시나 너 보고 싶었냐? 오 마이 갓. 다리는 역시 남자가 봐도 반하겠구만. 아 맞다. 오늘 M 카운트다운 하는 날이. 오늘 미스 A가 허쉬 고배 무대를 한다고 합니다. 큐. 그날 우린 6시 내 고향부터 마감 뉴스까지 고참들이 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재현해야 했다. 야 잘한다. 빨리 깎아라. 기분 안 좋아 죽겠는데. 이씨. 이해하겠습니다. 저 어제 방영된 응답하라 내용은 뭐랍니까? 젠장. 이번에도 키스씬이 있단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오 마이 갓! 우리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빨리 TV를 고치든가 해야지 진짜. 도대체 어디가 고장난 거야? 저기 혹시 말입니다. 잠깐! 저게 뭐지? 제54회 밀리터리 챔피언스 족구리그? 어? 1등!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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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젠장! 어디가 고장났다는 거야 이거? 정현이! 이것 좀 보십시오! 챔피언스 족구리그? 아니 이럴 수가. 1등 상이 TV?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최고급 3D TV입니다. 이제 드디어 TV를 볼 수 있게 됐구만. 축구의 메시, 축구의 나, 최 씨가 1인자니까. 아, 최 씨. TV는 우리 겁니다. 무치와 무치와 무치와. 아이고, 이런 젠장! 말년에 발가락이 아작나다니, 김빈 너 이 자식!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자식아! 이 자식! I'm sorry. 죄송해요. 아, 근데 이제 어떻게 해? 우리 족구 대회 어떻게 해? 족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 이제 물 건너갔지 뭐. 그럼 설마 또? 얘들아, 앞으로 TV 다시 보기 잘 부탁한다. 안 됩니다!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챔피언스 족구리그! 마, 챔피언스 족구리그가 만만해 보여? 너희 같은 아마추어들이 감히 출전할 수 있는 대회가 아니야. 그건 일단 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지. 좋아. 나간다고 치자. 니들이 일중대 박병장을 어떻게 잃을 건데? 박병장이 무섭지. 박병장은 일중대 호날두로 불린다. 따! 박병장의 무회전 서브는 니들 실력으로는 단 하나도 받아낼 수 없을걸? 브라질 갔다는 사람이야, 그 사람. 그리고 이중대 이병장. 이병장은 이중대 지단이라고 불린다. 아트 족구의 창시자며 성격도 불같아서 열받으면 선수도 심판이고 다 받아버리지. 야, 얼마나 승질이 들어오면 22살에 소갈머리가 다 빠졌. 그 외에도 우리 대대엔 숨은 족구 고수들이 즐비하단 말이다. 니깟 놈들이 감히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그래도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가기만이라도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Please. 좋아. 그럼 그분을 찾아가라. 그분이라니 누구? 뭐라고? 족구를 가르쳐달라고? 예, 그렇습니다. 행무관님께서 4년 연속 대대 족구 발롱도르 수상자라고 들었습니다.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쉽지 않을 긴데. 자신 있나? 내 지옥 클론을 따라올 자신 말이다. 예, 모두 시켜가 주십시오. 좋다. 시간이 없으니까네. 지금 바로 훈련에 들어간다. 실시! 실시! 날아오냐? 야! 나는 버텨버도 못하고! 어! 이렇게 살아간다, 이 녀석들아! 야! 그래! 적구의 기차나! 서브! 레시브! 토스! 스파이크다! 먼저 서브나!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공격 방법이다! 뭐하러 버텨 못하고! 족구 해건 수비기다. 수비가 빵이면 말자 빵이다. 알란다. 야, 이거 살래. 공격수가 스파이크를 때릴 수 있는 가장 적당한 높이를 찾아라. 그 높이를 찾을 때까지 또 차, 또 차기다. 잘 따라와줬대.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꼭 우승하고 돌아오겠습니다.